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드디어 밀리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녹화,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웰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피처링 앤 마이너스라는 여기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여기 크레딧을 보니까 작사 작곡에 민지? 민니? 이거 진짜예요? 진짜? 진짜 참여한 거야? 진짜? 아 이거 뭐죠 이거? 프로듀싱은 스페치즈가 여기 했다고 되어 있고, 와 제가 지금 이 밀리 뮤직비디오를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안 봤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운데 막 민지가 왜 있고 민니가 여기 왜 참여진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뮤직비디오는 도대체 밀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밀리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이제 막 태국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 많은 팬들이 또 굉장히 열광하지 않습니까?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웰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무슨 인형이지 않아요? 그 이거 이름 뭐지 이거? 아 이거 되게 귀엽게 만들었다. 오. 야. 이것도 무슨 음악이지 이거? 밀리, 민지, 민니. 야, 야 이거 뭐지 이거? 잠깐만, 아 지금 그러니까 밀리가 1인 4역의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롤플레잉을 하는 게 맞죠? 야. 저 아티스트 텍스팅을 그 그래피티 하는 것처럼 딱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저게 원래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은 약간 이런 텍스팅으로 만들어진 티셔츠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아 약간 그거 뭐냐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의 약간 레이디랑 마말레이드 하면서 왜 리믹스 버전 피처링으로 막 뭐 릴킴도 참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야. 우 그니까 민니의 파트를 밀리가 소화를 한다 이거죠.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오. 야 죽인다 이거. 일단은 굉장히 캐치한데다가 아웃핏이 되게 멋있어요. 미국 힙합 같아. 그리고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밀리의 느낌과는 다른 또 새로운 느낌이야. 야 혼자서도 네 명의 역할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약간 재능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건가 봐. 아웃다 얘기도 하네요. 오, CL 뮤직을 커버한다고? 랩 미쳤는데? 아 지금 욕 나올 뻔했어. 너무 잘해가지고 욕 나올 뻔했어. 뮤직비디오에 다양한 분위기와 감정 표현들을 굉장히 응집해서 집어넣는 것 같으니까 음악의 전개 방식이 뮤지컬 같은 거예요. 진짜 뭔가 짧은 시간 안에 다
다양한 감정들이 변화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사실 제가 T-POP 스테이지 같은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보는데 그 타일랜드 팝이라고 하는 고유의 색깔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밀리의 음악은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던 타일랜드 팝의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이거는 확실히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악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 저 혼자 출연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재능인데? 야, 훅 진짜 캐치하다. 예, 이거 돈이 될 거예요. 마치 빌리는 한 사람이지만 네 명의 아이돌 그룹이 약간 포진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거잖아, 퍼포먼스를. 와, 와, 이건 또 뭐야? 그냥 이 곡 자체가 팝 그 자체인데 그냥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음악 장르의 바이브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와, 역대급이다. 밀리의 결과물 중에 역대급이에요. 사실 저도 밀리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오면서 밀리도 어쨌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밀리의 역량들이 이렇게 좀 더 성숙해지고 멋있어지는 느낌들이 있는 건 아는데 와, 이건 진짜 놀랍다. 그냥 익스플로즌하고 폭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건 제가 뭐 다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건 알겠어. 밀리라는 한 명의 인간이 네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약간 다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아, 밀리는 그 작은 몸 안에서 이렇게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가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보는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재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밀리한테는. 춤이면 춤, 뭐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종합적인 퍼포먼스까지. 뭐 밀리가 어린 나이에 20년 차 된 디바인 것처럼 퍼포먼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보통 재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이번에 정규 앨범이 곧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 단지 태국에서만의 그런 어떤 성공이 아니라 진짜 월드와이드로 나가려고,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출발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곡은 그래.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영어 가사의 비중도 많고 뭔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보여주려고 했고, 짧은 플레이 타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음악적인 색깔들을 여기에 응집해서 넣었기 때문에 진짜 현란함의 끝입니다, 끝. 아, 진짜 너무 놀랐어.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몇천 편을 찍으면서 쇼킹한 음악들을 많이 접했지만 이건 쇼킹한 음악들 중에서 가장 쇼킹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